아이크림을 고르는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잔주름은 미리 케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 괜찮은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눈 비비지 말라, 아이크림 꼭 챙겨발라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크림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 토대로 아이크림을 썼는데 비립종이 나셔서 못 쓰겠는 분들부터 아이크림을 별로 사고 싶지 않은 분들, 지성, 건성, 복합성 뭐 이렇게 다 맞춰서 제가 쓰는 것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눈가에 두툼하게 올리는 거 싫고 저처럼 건성 준자에 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니스프리에서 저는 좋은 제품 몇 개 꼽으라면 꼭 들어가는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이 그다지 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볼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적당한 수분기가 있는 세럼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눈가에 마사지를 해주면서 발라주면은 내가 손으로 바를 필요도 없고 은근 흡수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바르면서도 이쪽 혈점을 자극을 해주면서 눈가 마사지를 하다 보면 눈이 너무너무 시원해져요. 평소에 핸드폰 많이 하고 그래서 눈가 되게 축축 쳐져도 한번 마사지하면은 눈 또렷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괜찮은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세럼 타입이기 때문에 산뜻하게 가볍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성, 지복합성 분들, 눈가에 좀 두툼하게 뭘 얹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비립종이 났던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내가 아이크림 발라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이크림이라는 그 제품보다는 눈가에 보습을 항상 주세요 라는 의미였어요. 왜냐면은 우리 피부가 조금 이런 볼 부분은 두껍겠지만 그 몇 배보다 더 얇은 게 눈가 피부거든요. 그래서 잔주름이 제가 좀 있는 거고, 이 잔주름은 미리 케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크림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아이크림으로 보습을 많이 주는 거. 보습보단 수분에 초점이 들어있는 세럼이어가지고 그냥 나는 아직 젊고 요 정도의 수분만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니스프리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제가 아이크림을 고르는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크림이 너무 가볍거나 뭐 수분수분 뭐 진정진정 하는 제품은 굳이 안 고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이크림을 쓰는 이유는 눈가주름, 잔주름 때문에가 아니겠어요? 보통 그래서 피부 탄력에 좋은 성분이 들어갔냐, 그리고 주름 기능성 제품이냐 라는 걸 해서 고르는데, 단언컨대 정말 많은 비싼 제품을 써도 여러분들한테 소개 많이 들었던 돌고돌아의 AHC더라고요. 이거 작년에 올리브영 추천템 때 사서 여지껏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눈가만 케어를 하는 소량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품은 인체 줄기세포 배양에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미백, 주름 개선, 어쨌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고, 발랐을 때 아이크림을 막 쓰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게 너무 쫀득하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적당한 가벼운 버터리함 질감으로 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가 전체 이거 발라주고 자는 편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입문용과 아니면은 꾸준하게 쓰는 용으로는 AHC를 추천을 드리고, AHC는 아이크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다양한 성분, 다양한데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평소에 내가 피부 진정이나 그런 스킨케어류를 바른다, 근데 아이크림 바르지 않는다, 별로 바르고 싶지 않다, 비립종 생기거나 유분이나 이런 거 있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평소 쓰고 있는 시카크림, 뭐 진정에 좋은 것들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마지막 단계 때 아이크림처럼 한 번 더 여기를 발라서 눈가 보습을 챙기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다른 크림이어도 한두 겹 더 바르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해요. 그 아이크림의 성분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때 찡그리기도 하고 수분감이 많이 날아가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땡기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니까, 눈가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존 크림 쓰는 거 두 번이라도 덧바르기. 그 다음에는 아, 나 아이크림 이거 너무너무 다 귀찮다, 이게 펴바르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스틱 타입을 추천을 드릴게요. 과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스틱 타입. 이것도 뭐 주름 개선 화장품이기도 하고 스틱으로 이렇게 바르는 타입인데 보습막이 생겨요. 어느 정도 수분을 채워준 스킨케어 다음에 쓱쓱 발랐을 때 보습막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게 해준다. 스틱을 얼굴 전체에 쓰기보다 저는 눈가 아니면 뭐 팔자 이런 주름
주름이 고민되는 부위에 쓰는 게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아 인나서 건조해. 너무 건조한데? 아 막 이게 크림을 또 바르긴 내 손 막 찝찝하고 그럴 때 저는 이거 침대 옆에 두고 이렇게 눈감아니라도 이렇게 하고 잡니다. 그럴 때 좋아요. 너무 편리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 한 쓴 지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집중 크림. 딱 좋아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레티놀, 레티날 뭐 이런 성분들이 주름 개선에 확실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성분을 보시고 구매를 할 때는 레티놀, 레티날 대신 너무 고함량 성분도 좋겠지만 그냥 그런 아무것도 안 써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까지 함량이 높은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0.1% 하면 그 진짜 조금 들어간 거 아니야? 하는데 고함량이어서 이렇게 0.1%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피부에 너무 무리 가지 않게끔 레티놀을 저는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내 피부가 레티놀, 레티날 뭐 이것들 만나기 전과 후가 저는 너무너무 달라져서 이런 거 들어간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죠. 사나 아이크림이에요. 이게 반사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바르자마자 하얘지거든요. 하얘지기도 하는데 제형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쫀쫀한 그 두유 비지 같은 느낌? 제가 여태 소개해드린 아이크림들 중에 이 제품이 제일 쫀쫀하고 도톰하게 얹어져요. 근데 가격대는 8,000원이고 피부 보습에 좋은 글리세린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비타민 E 수용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항산화에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8,000원치고 제가 생각하는 딱 쫀쫀하고 눈가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 다음날까지 건조하지 않는 아이크림인데 8,000원이다. 정말 기대하지 않고 산지 너무 괜찮았다 해서 이거는 뭐 직구하시거나 그런 건 비싸지니까 일본 여행 가는 친구나 일본 여행 갔을 때 드럭스토어마다 가격 다르긴 한데 보통 8,000원, 9,000원대에 세일을 하거든요. 그때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이거 메디큐브 펩타이드 아이크림인데요. 펩타이드는 워낙 뭐 모공에도 좋고 탄력, 주름 이런 거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나오는 아이크림들이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발랐을 때 그 보습막이 유지가 오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저처럼 엄청 건성이라 그 아이크림 바르나마나 그 다음날까지 되게 건조한 날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분감과 쫀득함 그리고 피부 편안함이 어느 정도 오래가기 때문에 저처럼 건성 피부분들 주름, 잔주름이 되게 많이 생기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건 피부 보습막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눈가 보습만 잘해줘도 눈가가 좀 생기있어 보이고요. 제가 딱 느낀 게 화장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밑에서 아이섀도우를 바르면서 그렇게 볼 때 혹은 뷰러를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페인부터 자글자글하게 모든 잔주름이 더 느껴지거든요. 그런 주름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피부 보습을 해주셔야지 더 심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크림은 사실 예방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작년, 재작년 제일 열심히 발랐는데 그 전에는 제대로 안 바르고 크림이랑 성분 똑같아 하면서 크림인데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로 있었을 때는 화장을 할 때 이 잔주름이 더 심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밤에 귀찮더라도 아이크림 바르는 습관을 들였을 때는 그나마 눈가 피부가 그렇게까지 자글자글 잔주름 주름이 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40대 남자 피부과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 찍은 거 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선생님은 눈 밑에 바세린을 바른다고 피부 뭐 지질막이랑 그 보습막이랑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바른다 이러면서 정말 눈과 피부가 진짜 탱탱하세요. 그거는 뭐 내가 봤을 때 시술로도 살려낼 수 없는 그런 탱탱함 느낌인데 아무튼 그만큼 보습막이 너무 중요하다. 눈과 피부에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너무나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눈과 피부 신경을 아예 안 썼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뭐 30대 초반부터 관리를 해도 되지만 한 20대 중후반, 28살, 29살 이때부터 관리를 해준다면 더더욱이 이런 잔주름과 처짐, 피부 같은 거는 확실히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고 싶은 영상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